오늘은 대사론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인치유 그리고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실체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매우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사실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모습, 외모, 키가 어느 정도 크고, 얼마나 외모가 아름답고, 또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어떠한 재산이 얼마만큼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그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보시는 방법은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방법은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키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거인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실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언젠가는 주름살이 지고 머리도 빠지고 꼬부라지고 근육도 쇠하지고 볼품 없이 변해가. 겉사람은 그 날로 후패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실체인 속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속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또 앞에 있는 모든 실체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616년에 그 코페르쿠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과거에 그 당시까지는 어, 종교적으로 어, 천동설을 생각을 했죠.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느냐? 아,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것이 마치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의 눈은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믿습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고 어, 우주에 대한 그러한 그 책을 썼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이는가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걸렸어. 카톨릭 교황청에서. 이거 이단이다 그래서 신문을 해요. 과연 땅이 움직이다고 하는데 그걸 진짜 내가 믿느냐?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살벌해.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자기가 종교재판에 걸려서 화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닙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천동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종교 재판의 심판을 면하고 나왔지만 그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지? 유명한 말이 있잖아.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뭐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한 자세라이거.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해석할 수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다 응?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생각을 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것도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러한 착각을 하는 거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의 근본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에 맞게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알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모르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육, 바른 의의를...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사리과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그 날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인 전인 전인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또한 영혼과 육신 이분설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사니까 전서 5장 23절의 말씀대로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잘 보존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몸의 건강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있다면 마치 꺾어진 꽃이 아름답게는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꽃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은 꽃나무에서 꽃이 베어지게 되면 이미 죽은 목숨.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붙어 있을 때에만이 생명을 거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도대체 어디 에 있는 것일까요? 과연 혼과 영이 어떻게 구분이 되실까요? 사람들이 잘 헷갈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었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뭐냐? 영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생명 마치 꺾어진 꽃처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한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해도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를 알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배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믿는 자에게 대속의 은혜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았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총기를 올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다. 또한 마치 영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이 빛나는 등잔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이 세상을 비추는 건 아니에요. 혼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혼입니다. 자의식이에요. 그럼 몸은 뭡니까?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몸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수 있다 없다? 없지요. 세상을 떠나야는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죽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놀라운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이것이 가장. 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아직까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고 또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오전에 오정에 정확하게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새롭게 매일매일 충만 받고 등잔의 등불처럼 빛나는 것이 바로 영혼이 깨어 있는가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둘째는 혼을 보존하는 삶인 것입니다. 혼. 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 나라는 거예요. 또내 감정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오늘 참 좋아. 아니면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 이것은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 이 지성이라는 것은 많은 공부를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 어린 아이로부터 자라날 때까지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참, 어, 손주가 있지만은 그 초등학교 때그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어. 학교 다닐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 차원. 나도 어려워서 <laughs>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식이 많이 늘어나요. 공부 양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하고 지금 의과대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또차원이 달라요. 책이 벌써 두께가 내과학 어? 책이 말이 한두 배는 두꺼워진 거야. 두 배는 그만큼 지식의 양이 정보가 홍수처럼 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 여기에 민감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뒤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적인 기능인 지적인 능력 쌓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확 쓰러지고 기분 좋으면 확 올라가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의 감정의 이 고조를 잘 유지하는 것, 한계 상황을 넘지 아니하도록 잘 유지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예민한 것, 너무 무덤덤하지 않니하고 너무 예민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또한 의지. 이 혼은 의지에 그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의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내 의지로, 내 자유로 시행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의지가 옳은 의지로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 자칫 잘못하면 이 잘못 오해되는 이 혼적인 기능에 대해서 오해되는 수가 있어요. 이 자라는 것, 이거 자의식이 바로 혼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죽음에 넘기운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내가 죽어 버리면은 내 자아가 죽어 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 자아는 그럼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매우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돼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유 의지와 자기의 감정 컨트롤과 자기의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부인하고 오히려 흑암의 권세,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완전히 마귀의 앞잡비가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은 귀신 들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가 죽음에 넘기운다는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의 생명이 죽는 것이에요. 기능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성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성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정 의의를 가지고 있는 내 혼적인 기능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주체가 누군가?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흑암의 건세의 역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겼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아의 생명 과거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영이 단절되고 혼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됐어요. 혼이 내 자신을 결정하고 내뭐내 뭐, 내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응? 그래서 혼이 내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라는 것이에요. 그 주체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죽어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내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서의 거듭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거의 생각이 지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예수님을 알고 종교적으로 캐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뭐 팝송이라든지 유행가라든지 이걸 즐겨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고 거듭나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즐겁지가 않아. 유행가 부르고, 팝송 부르고, 기타 치면서, 뭐, TV 쇼쇼 소에도한번 나가고, 어? 이렇게 하면서, 뭐, 젊은 시절에 말이야, 좀 이렇게 좀 즐겁고 말이지, 인기 있는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만. 그것은 내 새로운 자아가. 그러한 것들을 옳지 않은 것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 자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어지지만, 그러나 내 자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과거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거예 치유가.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예, 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어, 한 10년 전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말해요. 내 어린 내가 말이에요한 4살이나 5살 됐나? 그 어린 내가 그 그냥 뚝방길을 걸으면서, 와, 어두운 곳을 막, 엄마, 엄마, 부르면서 말이야. 막 눈물을 흘리며, 막왜 나를 버려두고 가다니? <laughs> 엄마, 어디 갔어요? 어? 나를 버려두지 말아요.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며 가는 모습 속에, 나도 흐느끼면서 금방 깨어나는 금방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막 울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따라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2년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전출을 가잖아요. 그래서 4 살인가 할머니 집에 저를 놔두고 이제 떠나셨던 게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어머니가 이제 2년 후에 오셨는데, 어디 어머니가 갈라 친구랑 화엄사에 놀러 가시는데도. 엄마하고 떨어지면 내가 큰일 날 줄을 생각한다. 그래서 모자를 딱 쓰고, <laughs> 엄마가 나가려고, 모자를 쓰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나 오지 말라고 막 돌을 던지면 도망갔다가 또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른이 된 낙,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어디 갈 때는 항상 모자를, 꼭 모자를 쓰고 가요, 모자를. 모자 안 쓰면 은 강박증처럼. 그참이하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모자를 써야 되나? 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를 버려두고 딴 데로 갔다는 그 트라우마, 외상스신드롬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래? 예? 그 충격이 아직도 내게 있어. 그래서 항상 갈 때는 모자를 쓰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이 나오더라, 이게. 그걸 알았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졌느냐? 내 자아가 이제 새롭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 과거에는 내가 주님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서 아, 내가 잘못한 것은 이것이구나. 내가 오늘 이것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내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나의 자아. 성령의 연합을 통하여서 영적인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내 혼에, 내 혼의 의지와 감성과 지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자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혼이 보존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내 혼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부터 이제는 새로운 피저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전쟁이요. 매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800년에 걸쳐서 시대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다 개통이 맞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8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다 짝이 있고 흐름이 있고 모든 것이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늘 깨닫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바른 길로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력이 없다 이거예요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오늘 또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은 인생 여정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적군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위협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고 왕자에서 쫓겨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10편 42편 5편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가. 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응? 내 영혼아, 왜 불안해? 해 나는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왜 너는 불안해하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내 영이 내 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어 성경하고 또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독일 번역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 보면 은 여기서 내 영혼아 할 때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네페시라는 말은 무엇인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혼을 말하는 말, 푸시케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어, 킹 제임스에는 소울로 번역을 했습니다 소울, 스페릿이 아니에요 그리고 루터 독일 번역에도 셀레 혼이라고 말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혼의 기능 속에는 바로 감정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 두려워할 때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내 영이 내 혼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내 영은 오히려 내 혼이 불안해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영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영은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혼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게 되면은 모든 혼적인 잘못된 감상과 의지와 또한 지성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여기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따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 번영하는 삶, 축복된 삶, 은혜 가운데 있는 삶, 아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임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을 우리가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교통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사하는 것입니다. 신의 가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에 대한 두려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염려는 다 떠나가고 만다 이겁니다.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불담으로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요. 헌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기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몸을 보존하는 삶이에요. 몸을 보존하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을 지으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지으셔 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집 안에서 살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귀신들이 들어가는 전이 되고 말았다. 마귀의 전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몸이 새로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마치 성전처럼 우리의 몸은 성막과 성전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바로 육체와 같고, 또한 성소는 우리의 혼과 같아요. 또한 지성서는 우리의 영과 같아요. 그래서 지성서에서 늘 하나님의 임자심과 역사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곳이 지성서이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자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구름기둥처럼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전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이게. 그래서 몸을 여러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더러운 것과 접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운 음식,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 흡연, 마약, 약물 중독, 우리의 눈을 통해서 게임, 토르노, 모든 선정적인 폭력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차단시켜야 된다. 이것이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음란을 버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산하니까 4장 3절에 보기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벌이라. 거룩과 종기로 아내를 대하라.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라.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천이 더럽혀진다면, 얼마나 성령께서 괴로워하시겠냐? 이거예요. 응? 그몸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성령이 괴로워하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취심을 받은 성령께서는 더 이상 떠나지는 않습니다. 소멸됐버려요. 뒤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뒤로 물러나시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마치 어미가 자식을 어찌 버리겠느냐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만지지 말아야 될건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걸 보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걸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예요? 눈을 뽑아버려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는 길로 인도하거든 내 발을 잘라 버려. 손을 잘못된 걸 자꾸 만지면 이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이 된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믿는 것은 자유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을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과 은혜와 사랑과 저주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인간은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아. 그러나 내일 당장 오늘 당장 그 영혼을 찾아버리면 여러분이 즐기려고 하는 돈 재산 뭐 모든 것다 어디로 갈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두 가지를 바라고 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르는 그 표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병이 났을 때 무조건 병원에 가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은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길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이건 제가 의사이자 목사로서 여러분 전인치유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강복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러한 병의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경고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약만 먹고 병을 치려 버리기 때문에 다른 중병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어, 환란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사이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영원이 잘 돼야 돼. 영원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원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단절이 되면 안 돼요.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상실되고, 영교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생기지, 불안하게 되지, 두려워하지, 염려하게 되지, 우리의 혼이 망가지게 되고 말아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색 질병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전인적 치유를 해야 될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산화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진리하신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외길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성이 바로 셀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육신에게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전인적 치유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옷이 없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 없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출발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반, 세상 반, 이렇게 섞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성령께서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절대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이신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 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로 므로 축원합니다